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랑도 만나기가 힘든데 손님들은 예약이 더 힘들다고 저희한테 하소연 전화가 와요.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글쎄요, 이제 이 오셨다 가신 분들이 지인분들 이제 또 연결 해 주시다 보니까 소개가 오다 보니까 그냥 일반 분들 예약이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개를 먼저 또 오신 분들은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바쁘시다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더 바빠지시면은 이제 저희가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실장님은 자주 뵈야죠. 외국 손님들도 꽤 많이 오시겠어요? 어쨌든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캐나다,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뭐 중국. 요즘은 그 어떤 한정된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고, 왜냐하면 외국 분들도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기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또 부부 문제, 애들 문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시다가 부모님이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세대들, 우리 어쨌든 조상이나 자기 사주를 또 안 볼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오시죠. 오시고 말 그대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들어올 여건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사고로 돌아가셨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상님 진옥이 뭐 천도 이런 부분들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그럼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구슬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해요.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아, 가서 하시는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가서 하시면은 더 이렇게 짐이 바리바리 이렇게 싸들고. 그렇죠. 많죠. 그 대신에 이제 적당히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하고, 또 이제 경비 문제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의뢰하시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면서 이제 신령님 공수나 조상님 공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이 차례대로 사진을 찍어가 보내드리고, 뭐 공수 나온 거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아, 궁금한 게, 외국 가서 구슬 하시면은 어디서 하세요? 그 땅이 없을 텐데. 미국 같은 데에는 집이 뜨문뜨문 있어요. 그 집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에도 사업장이나 영업장 이런 데에서 해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터보사 지낼 때도 옆에 소리가 안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저희가 사살 이제 저희가 요령껏 해요. 이 장구나 징이나 이런 부분 똑같아요. 그분들 사업장에 가서 장사하는 가게에 가서 할 때 주변 여건을 보고 다 해드리고 또 아니면은 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해드리고. 구슬하는 지역이 약간 기운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 터에도 약간의 기운이 좋다 하는 터가 있잖아요. 굿닥이. 맞죠. 예, 네, 있어. 근데 외국으로 나가서 그런 곳을 골라서 할 순 없으니까 조금 운빨이 떨어진다던가 약간. 아니죠. 그 지역상에 우리가 내가 지금 강남에 있다고 해서 강남에서는 구슬 못 해줘요. 왜? 주변적인 여건을 봤을 때,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 여기서 제가 지금 굿단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데도 있고, 뭐 때로는 우리가 지리산 가서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태백산 가서 해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구슬 위해서 그 사람의 성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 걸 마다하면 안 돼. 그러면 일본도 중국도 필리핀도 그 기운이 좋은 그 어떤 산천이 있어요.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가 해드리고, 만약에 토고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게 터전에서 해야 되고, 그게 뭐 때문에 못한다는 없어요. 안 되는 걸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조금 불편함이나, 뭐, 노고는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외국 가서 일하실 때 외국 귀신 보셨어요? 아, 어느 지역이든 귀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다 보죠. 말이 통해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한다는 걸 알지. 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한이 맺혔다는 걸 알지. 이 터가 왜 기운이 이렇다는 것은 알지. 뭐, 기운이나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뭐, 주변 여건의 그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기운,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요. 그게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단지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여기 한국에서 외국으로 간다는 그 시간적인 어떤 그 불편함 말고는 크게 구슬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의식, 과정,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터고사라고 하면은 뭐 조상이 감겼다, 뭐 구렁이 터다, 뭐 안 좋은 터다 이러는데 외국의 터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도깨비 터다, 할머니 터다, 할아버지 터다, 이 터에서 옛날에 사람이 죽고 나서 영가가 외쳐가 있다. 근데 그 터는 맑고 깨끗한 할머니 터인데 해장사를 한다. 해는 뭐예요? 살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 그러니까 그 터의 성질, 그 고을의 성질만 잘 알면은,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어느 터든 그 터의 성질을 잘 알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장사하기가 말 그대로 성공률은 높겠죠. 그거를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됐다는데, 요 앞에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 터하고 자기하고 그 어떤 직성적인 문제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말 그대로 또 외국을 나가더라도 외국 손님이 의뢰를 하시더라도 요즘은 뭐 카톡이라든지 무료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 있기 때문에 SN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빠르다는 거.